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탈출 방법. 한화팬인 친구에게 연패 탈출 방법을 알려준다는 기아팬. 한화를 만나면 됨. 한화는 한화를 만나면 이깁니다. 그게 한화니까. 발명품. 케냐의 9살 소년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계를 만들어 대통령상을 받음. 소년은 TV를 통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함. 논란 중인 연예인. 일본 개그맨 와타베 켄이 다수의 여성과 불륜이 발각돼 현재 논란 중. 국민 아빠로 불렸던 와타베 켄은 이후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함.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성공한 조세호의 최근 모습이 화제 중. 홍현희의 인스타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1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함. 샤오미 근황. 샤오미가 코난, 스폰지밥 등과 협업한 미밴드 5 한정판을 공개함. 가격은 38,000원이며 오는 6월 18일 중국에서 출시될 예정. 요즘 그래픽.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디지털 휴먼 수아를 광고 모델로 선정함. 수아는 유니티 엔진으로 개발됐으며 향후 1년간 전속 모델로 활동할 예정. 생방송. 런닝맨이 10주년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함. 생방송은 7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수익 제로. BJ 이참수에게 유튜브 수익을 물었는데 유튜브 수익 계좌가 아내 명의. 정보. 이참수의 부인은 정의의 학원의 원장이다. 쯔양 근황. 쯔양이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콜라보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함. 마이 넷플릭스라는 컨셉으로 구독자들의 의견을 방영할 예정. 이동 경로. 이번에 양성에서 음성으로 재판정 받은 롯데월드 여고생의 이동 경로. 이쯤 되면 코로나가 힘들어서 스스로 죽은 게 확실함. 디자인 공개.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5의 실제 기기 모습을 공개함. 플스5는 올해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며 정확한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음. 말다툼. 지하철에서 한 40대 남성이 60대 남성에게 가스 스프레이를 뿌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시각 지하철에 탑승했던 승객들도 모두 열차에서 내렸다고 함. 한정판. CJ가 한화 이글스와 협업해 이글이글 불꽃 왕교자를 출시함. 이글이글 불꽃 왕교자는 프로야구 시즌에 한정 판매될 예정. 고객 무시. 벤츠 직원이 한 고객에게 2억 4천인데 살 수 있겠냐며 인격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 중. 이후 지점장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해명함. 미국판. MBC 마리텔을 원작으로 한 셀레브리티 쇼오프가 미국에서 방영된다고 함. 제이슨 무라즈 등이 출연하며 오는 23일 TBS에서 첫 방영할 예정. 미국에서 메가밀리언 복권 5천억 당첨자가 나옴. 애리조나주에서 나왔으며 세금을 떼면 약 2,300억을 받게 된다고 함. 이름 짓기. 재미로 해보는 태어난 날로 오타쿠식 이름 짓기. 여러분들의 오타쿠식 이름은 뭐냐능? 법률 상담. 역전재판 겔에서 현실 법률 상담을 하러 온 어느 DC인. 저기 선생님, 여기는 그 법정 배틀겜 갤러리입니다. 기사 제목. 17연패를 달성한 한화를 조롱하는 어느 기사 제목. 한편 한화는 어제 패배로 인해 프로야구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세웠음. 실물 레전드.
BJ 모에카의 아프리카 방송 사진. 근데 캠보다 방송 실물이 훨씬 예쁨. 일본인인 모에카는 92년생이며 현재 예능 프로 대한외국인에 출연 중. 훈훈한 사연. 시위 현장을 청소한 학생의 사연이 알려지자 그에게 차와 장학금 등 여러 곳에서 선물이 쏟아짐. 그는 시위 곳곳에 널린 쓰레기들을 혼자서 10시간 동안 치웠다고 함. 수능 일정. 올해 수능 일정은 변경 없이 12월 3일에 진행된다고 함. 한편 대입에 불리한 고3들을 위한 대책이 7월 안으로 발표될 예정. 드라마화. 영화 신세계2가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함. 한편 신세계2는 신세계의 프리퀄 버전으로 제작될 예정. 찐따 구별법. 너 찐따지? 라고 물었을 때 이러면 찐따구. 아니, 이래도 찐따임. 왜냐면 찐따 같은 애한테만 저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허, 학생!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글 내려. 일본 근황. 일본의 한 도시락 업체에서 의료진을 위해 도시락을 무상으로 배포했는데 그걸 먹은 53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림. 도시락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해당 업체는 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음. 결별 소식. 배우 윤계상과 이하늬가 7년간의 열애 끝에 결별을 선언함. 한편 윤계상은 이하늬와 같이 있던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함. 결혼 소식. 류승범이 3년간 사귄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함. 그녀는 10살 연하의 슬로바키아인으로 프랑스에서 화가로 활동 중.